트리니테라는 이곳은 마을의 성지로서 과거 수도사들의 은신처였다. 어둠 속에서 촛불과 성경을 놓았을 흔적들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교회 벽면엔 사람들의 소박한 정성이 장식돼 있다. 거친 파도와 폭풍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신께 감사드리는 내용이라고 한다. 수도사들이 기도하던 곳이 이제는 마을 화합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평범한 시민들이 사제복을 입느라 익숙지 않지만 모두가 즐거운 표정이다. 성모 마리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오늘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을 이어가게 해준 신께 감사드리고 고난을 함께해온 이웃들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